자, 수첩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12번 봅시다. 12번. 자, 이 문제네요. 자, 인간의 인구에 대한 인구,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이란 인간들하고 리스폰스하고 스트래티지하고 요거의 전세 투 이렇게 한거 뭐에 대한 반응과 전략 이렇게 하네요. 매시브 또 나왔네. 아웃브레이크라는 단어 보자. 아웃브레이크 뜻이 뭐죠? 아웃브레이크. 일단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동사부터. 동사입니다. 뭐지 이거? 그치? 전쟁 등이 발발하다. 뒤 질병이 오면, 질병이 오면 좀 어려운 말로 질병이 발생하는 건 뭐라 그래요? 창궐하다. 국어에서 이 정도 단어 어휘나 알아야 돼. 창궐하다. 질병이 막 해당 지역에 발생하는 걸 창궐하다 그래요. 요게 그 뜻이고, 요 두 개 바꿔서 야 저기 얘. 요게 남자 새끼들 떠들지 마. 이게 말해. 약 먹어 빨리 약. 약 챙겨 오라 그랬지 쌤이. 약 먹어. 자 요게 우리 여학생 좀 해야지. 떠들지 마 남자 생각 주둥이를. 여기 명사입니다. 발발 발생 창궐 이렇게 돼요. 여학생들 조용히 해. 맞지? 확실히 주둥이. 자 다시 질병의 막대한 거대한 창궐에 대한 인간들의 전략과 반응은 이렇게 돼요. 질병이 에이즈 같은 거 전염병 발생해서 이게 이거에 대한 전략과 반응이 has been 쭉 뭐였냐면 눈에 띌 정도로 쭉 비슷해 왔습니다. 거의 지문의 주제와 필적합니다. 어떤 일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반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볼게요. because가 문장 처음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라고 해주고 뒷문장을 연결해라. 자, 해보자. 여기. 질병이 질병이 자주 일단 자주 하자. 자, 너무나 자주 신의 섭리라고 여겨졌죠.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 여러분, attribute to 기억납니까? attribute attribute A to B 기억납니까? 뜻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뭐라고? A는 B 덕분이다.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A는 A를 B 탓으로 돌린다. 일반적인 뜻으로 A가 B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다. 지금 세 번째 뜻을 한번 보시지. 뭐 여기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괜찮아요. 바로 질병이란 게 너무나 자주 신의 섭리, 신이 어떤 돌아가는 원리에 의해서 다시 뭐 여기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라고 신의 섭리에 의해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음 많은 사회 많은 사회들이 의식을 개발 만들었는데 의식을 그 다음에 sacrifice 뭐죠? 희생. 이건 희생의식 뭔가 이제 제물로 갖추는 거 희생의식과 이건 행진이요. 행진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디자인드가 뭐라고 항상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건데 appease라는 단어가 밑에 뜻이 있지만 외우셔야 돼요. 이건. 누구를 달래다라는 뜻입니다. 달래기 위해서 바로 누구를?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읽어보니 이게 맞는 거지. 종종 얘 탓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reality는 부정이기 때문에 거의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은 맞지 않다. 여기 지금 attribute A to B에 attribute 말고 쓸 수 있는 동의어 동사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지? 요거 뒤에 등장해요. 그대로 정리해서요. ascribe A to B도 똑같다. 같은 뜻이에요. attribute, ascribe 둘 다 같은 뜻입니다. ascribe가 이따 뒤에서 등장을 해요. 자,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 뭐 중에 하나 가장 흔한 반응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에 대해서 일단 봐봐. 이제 위에서부터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질병이 창궐한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흐름상 갑자기 에피데믹이라는 게 감염성이라는 뜻이거든. 감염성 질병의 제거가 아니라 위에 있는 흐름대로 따라가자면 일단 뭐가 맞아요? 출현이 맞겠지. 위에 아웃브레이크가 발발, 발생, 창궐이기 때문에 일단 B의 어피런스를 하고 해석을 해봅시다. 자, 기독교 공동체에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반응 중에 하나는요. 뭐에 대해서? 질병이, 감염성 질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반응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프로세션, 아까 위에서 뭐라고요? 행진을 조직하는 거였습니다.
이 행진을 하는 동안에 뉴리 위치가 나왔네. 뒷문장은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위치가 들어갔네? 뒷문장 완전 불완전해? 완전합니다. 그죠? 위치가 있지만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한 단어로 뭐로 바꾼다?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종교적 행진에서 클러지가 성직자입니다. 레이 피플은 평신도를 말해요.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세인트 성인이에요. 그들의 교회로부터 혹은 성당으로부터의 성인의 그림을 여기서 말한 제거했다는 얘기를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라 떼어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림을 떼어냈고 그리고 그 떼어낸 그림들을 carried 가지고 다녔습니다. through 뒤에 장소가 오면 뭐뭐 여기저기에 도처라고 그랬죠. 그 해당 공동체의 길거리 여기저기에 성인의 그림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제 뭐 그 질병을 나쁜 질병을 퇴치해 주세요라는 뭐 의식이었겠죠. 문장 끝났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praying for 뭐요?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divine이라는 게 신성한이라는 단어고 여기 단어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왜 웃어요? divine 신성한 동요 뭐였죠? 신성한 뭐였죠? 여러분 뭐지? holy 신성한 scared 말고 발음이 어떻게 돼요? sacred 다 같은 단어 다 나왔던 단어예요. 두 영어에서 요거 두 개 나왔고요. divine은 처음 나왔고요. 바로 신의 신성한 mercy 자비를 기도하면서 자 epidemic 아까 위에서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1466년 파리에 전염병이 일어났던 동안에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의 turnout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보기 위해서 어법상 중요한 건 watch는 보다네. 보다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에 해당된다? 지각 동사에 해당된다. 지각 동사 뒤에 동사가 뭐가 온다? 동사가 뭐가 동사원형 되고 ing도 되지만 뭐가 안 된다? 투부정사가 안 됩니다. being이라고 ing로 잡아줬고 자보자 수천 명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보기 위해서 remain이라는 게 여러분 동사로는 뭐예요? 남아있다. 이 형식 동사로는 주어가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는 뜻이었고 또 명사로 다른 뜻으로 남아있는 것 그래서 유적지, 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뒤에 지금 사람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남은 거 유해가 돼요. 유해, 뭐 뼈나 이런 것들. 자 다시 수천 명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보기 위해서요. 이 사람과 아마도 성인이겠죠.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의 유해들이 하고 유해라는 건 퍼레이드는 명사 그대로 퍼레이드, 동사로 보겠니? 퍼레이드를 하다, 뭐 행진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 사람들의 유해들이 being paraded가 맞지. 유해들은 제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parade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각동사 때문에 being paraded가 된 거예요. to be는 당연히 틀리고 parade로 행진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 여기저기에서 말이죠. 자, 그 뒤에 지금 ironically가 나왔어요. 되게 이상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역설적이게도 여기까지 내용 보면 이러한 행위는 뭘 하기 위해서야?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퇴치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가 나왔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 전염병이 오히려 더 도진 거지. 당연하지. 그 많은 사람이 다 모였으니 다 같이 죽는 거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이제 bringing 하는 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데 다 함께 모으는 것은 대중의 모임을 위해서 다 같이 모으는 것은 실제로는 facilitate 뜻이 뭐더라? 아직 뭔가를 용이하게 하다, 잘 돌아가게 만들다, 쉽게 돌아가게 만들다. 힘들 뜻이 뭐더라 이거? 막다, 방해하다. 동의어 오랜만에 대볼까요? 뭐가 있죠? 방해하다, prohibit, inhibit, ban, 그 다음 block, 또 forbid 하고 bar도 돼요, bar 이것도. 이 막대기로 장애물로 막다라는 뜻이거든, bar. 그래서 막다라는 뜻이 있고 뭐 거의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용이하게 했는데 contagious가 뭐예요 이게? 위에 epidemic과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contagious, 전염성이 강한, 전염되는 이란 뜻이에요. 이거의 동의어 뭔지 알까 혹시? 감염시키다 뭐야? 동사로 감염시키다? infect가 이게 감염시키다라는 동사예요. infection이 되면 뭐가 이건? 감염이라는 명사가 되고 infectious가 되면 이게 형용사가 돼서 감염되는, 감염성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contagious하고 똑같아요. contagious가 이게 전염성이 있느냐 뜻도 있고 일반적인 현상의 contagious라고 하면 이거보다 바로 유행이 막 마구마구 퍼지는 이런 뜻으로 써요. 되게 유행이 빨리 퍼지는 어쨌든 contagious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자 바로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용이하게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n fact 실제로 the may have worsened 보세요. 자 뒤에 worsen이라는 단어를 볼까? worsen은 뭐예요? bad의 비교급으로 더 나쁜
worse에다가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든 거거든. worse는 뭐다 그래서 뭐뭐를 악화시키다라는 뜻이야. 더 나쁘게 만들다, 악화시키다고. 요게 지금 may 뒤에 have pp가 붙었네. 조동사 뒤에 have pp는 항상 정체가 뭐라고? had pp라고. 그래서 해석이 뭐가 된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염병들을 여러 경우에 더 악화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럼 봐봐. 여기에 오답을 해볼까? may하고 여기에 이걸 뭘로 쓰면 틀려요? worse가 worsen이 되면 동사 원형 되면 안 되겠지. 그 이유는 뭐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옛날 얘기라는 거잖아. 앞에 있는 얘도 과거고 뒷문장의 동사도 옛날 일을 말하기 때문에 옛날에 대한 추측이 돼야 되죠. 근데 may worsen이라고 하면 뜻이 뭐예요? 이건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거든. 그 옛날 얘기를 말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되게 만들려면 반드시 may하고 had pp가 붙은 may have worsened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과거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 네. 홀리가 신성한이잖아요. 어? 홀리가 어? 홀리 쉣도 신성한이죠. 신성한 똥. Holy shit. 아, 그 어원은 나도 몰라. 그냥 쉣이란 게 제기랄 뭐 약간 똥 같은 뭐 같은 이러듯이 그는 Holy shit. 아, 그게 뭐예요? 어? 신성한 똥이 그런가? 내가 쌓는 똥이 신성한 똥이죠. 야, 진짜 숭실고 고3 수준 정말 대단하다. 질문을 씨발 하고 나서 하고 내 처음 질문할 때 호드시에서 질문했는데 고3 문과. 문과? 고3 문과. 문과 어때서? 숭실고 고3 문과. 숭실고 고3.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 지칭추론 치고는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보세요. 리암이 아들이고요. 뒤에 터커가 이게 아버지예요. 자, 아들 리암의 솔리드가 원래 뜻이 맞아? 딱딱한 고체, 그지? 그리고 이제 무게기, 견고한. 무게기 때문에 뭐 묵직한 정도. 리암의 묵직한 몸무게가 자, 느껴졌는데, 자, 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feel, 뭐다 이거? 느껴지다? 감각동사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오는데, 그지? 웰은 뭐예요? 그새 부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형용사 굳이 봐야 된다. 상당하다고. 여기서 좋다. 좋은보다는 그것은 이게, 이런 뜻, 그지? 그지? Good chance. 뜻이 뭘까요? 이거? Good chance. 좋은 기회라는 뜻도 있겠지만 chance가 이게 가능성이라는 뜻이 있거든? 좋은 가능성 이상하죠? 이때 상당한 가능성, 높은 가능성 이렇게 돼요. good이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단어로 significant. 뜻이 뭐죠? 상당한, 매우 중요한, 상당한 양이 상당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상당하게 느껴졌어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꽤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 자, 아버지의 그 손 안에서 말했죠. 그 아버지의 아들은 헤드브라운 이미 성장을 했던 건데 비교급을 강조하네. 뜻이 뭐라고? 훨씬 더 키 크게 성장을 했고요. 2년 동안에 희는 앞에 있는 아들이 되고요. 자, 그 아들은 하고 요거 화살표 따라가서 하시면 돼요. 명화해보자. 자, 그 아들은 아들은 가늘고 긴 팔과 다리를 갖고 있었다. 이 팔과 다리는 이거는 훨씬 더 길게 약속. 빨간 다리 약속했지 서로. 아, 존나 아름다워. 넌 날 떠나지 마 이러면서 서로. 너 너무 시적이다. 야, 역시 숭실고 이과는 이렇게 시적이야.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해 창의력이. 뭘까 이게? 훨씬 더 많은 길이를 약속했다는 얘기 뭐다? 잠깐 약속했다는. 이게 뭐야? 바로 앞으로 더 자라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훨씬 더 많은 길을 약속했다는 얘기는, 그지?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은 팔과 다리를, 가늘고 긴 다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 뭐 하면서? 몇 년이지요. 그치, 몇 년 지나면서 더 잘할 것 같은. 두 번째 목적은 뭘 가졌냐면 약간의 몇 개의? 잃어버리니? 그치, 잃어버리니 뭐다? 빠지니가 돼요. missing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와우 그가 실종되었다. 영어로 그가 실종되었다 어떻게 하죠? 그가 실종되었다. He is missing. Missing. 이렇게. missing. missed 쓸 것 같지만 실종된이라는 건 ing로 씁니다. ing로.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missing이라는 게 실종된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지만 ing로 씁니다. 영어에서. missing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실종된이라는 뜻이에요. 그 missing을 쓴다. missed라고 안 씁니다. 이런 거. 미스드로 안 써요. 자, 다시 보자. 몇 개의 빠진 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접시와 같은. 어, 소스 처음 보죠. 처음 나온 단어는 접시라는 단어. 접 소스 접시. 플레이트 말고 디쉬 말고 소스라고 쓴다. 그 접시 중에 특히나 이제 동그란 접시 있죠. 동그란 접시를 소스라고 많이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서커스 할 때도 돌린 접시죠. 땡그랗죠. 그 느낌의 접시를 소스라고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접시. 자, 둥근 접시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아래? 브라운 헤어. 네, 부수삼. 그치, 갈색 머리카락이죠. 갈색 머리카락에 부수삼 머리 아래에 땡그란 눈이 있었는데 이 머리카락은? 절대 가라앉다. 가라앉기 원하지 않아. 항상 붕떠 있는 머리 아래에 땡그란 눈도 갖고 있었어요. 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좀 더 나이 들게 성장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확실히 헬은 메이림 그 아들을 어떻게 만들지 못했냐면 덜 inquisitive 당연히 뭐죠? 하긴 이거 inquire가 뭐니? inquire 문의하다 물어보다라는 뜻이거든. inquisitive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호기심이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쉽지? 어떻게든 덜 호기심이 많게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야? 나이가 들어도 얘는 호기심이 쩔더라 이런 얘기야. 옛날에도 그랬고 나이 들어도 호기심이 쩔더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 요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으려나? 내신 대비를 했던 사람은 제가 몇 번 정리했는데 숨질보는 자, 요거 해석을 자, 보세요. 요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딩 때 처음에 등장한 건데 어떻게 왔냐면 can not help ing 기억나죠? 뜻이 뭐죠 이거? can help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cannot help 하고 help은 생략도 가능하고 but 그 뒤에 동사 뭐가 돼야 돼? 동사 원형이에요. cannot but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버전 동사 원형.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have no choice but 얘는 또 투부정사 원형. 각각 세 개가 동사 형태가 다 다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뭔가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 cannot help하고 ing가 왔죠. 여기에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 보면 틀린 거예요. 아버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 하면서? 그 아버지 본인이 기억하면서 그 모든 질문들을 본인의 아들이 had bombarded라는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bombard 원래 기본적으로 폭격하다는 뜻이죠. 폭격하다. bombard. 그래서 질문을 퍼붓다는 뜻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이 퍼부었던 그 모든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아버지한테 질문을 퍼부으면서 얼마 동안? 지난 2일 동안 말이죠. 이틀 동안 말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대. 우리 아빠 어디로 가요? 우리 지금 이제 뭐 할 거죠?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만약 제가 농구를 할 수 있다면 Chris 뭐 이 사람처럼 농구를 잘한다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이 중요해요. Am I ever going to back? Ever는 강조고 제가 다시 Boyer하고 요게 이제 원래 이름이고요. 요 S를 붙인 건 요 가족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붙인 것이고 따라서 어퍼스를 뒤에 붙여서 어디 가족 사람들을 말 누구네 집을 말하는 거야. 이 Boyer's 식구들에게로 제가 ever 다시 돌아가기는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질문 그 마지막 질문이 유일한 질문이었는데 바로 이 유일한 질문은 더 먼저 주었습니다. 아버지 터커에게 상당한 pause가 뭐라고 그랬죠? 정지, 멈춤 여기서 이제 주저함, 머뭇거리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 질문이 바로 아버지를 멈칫하게 만들었던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 아들이 이제 나 다시 돌아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랑 있는 게 좋으면 안 돌아간다 할 거고 그죠? 아버지랑 있는 게 싫으면 돌아간다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멈칫했다, 약간 긴장해서. 이 아버지입니다. 헤드의 줄임말이고 아버지는 더 먼저 옛날에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뭐인지를 아들 본인이 바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더 먼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하면서 노력하면서 투부정사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not가 맞다 그랬죠. give away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그 대답 그에 대한 대답이 아버지 본인에게 의미하는지를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를 단서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다시 말해 무슨 얘기야? 자기는 아버지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시를 하면서 넌지시 물어봤다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운 좋게도 그의 아들은 hesitate이 맞죠? 주저하다 망설이다. 아들은 망설이지 않았고요. 나라는 건 아빠 뭐 이 정도. 에이 뭐야 왜 그래요 이런 정도.
아빠 있잖아요. 아, 나는 아빠랑 있길 원해요. 그래서 아들이 말했고 하고 뒤에는 지금 여기서 어법을 내자면 요게 fully, fully라는 부사가 되면 안 돼요. 왜냐? 지금 문장이 끝났죠, 그죠? 주어 동사로 끝났죠. 아들이 그 당시 더 먼저 말했습니다 하고 뒤에 주어 같은 경우 형용사만 바로 왔죠. 분사 부분으로 being이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럼 원래 문장은 as his voice 하고 과거기 때문에 was full of 이렇게 들은 거라고. conviction. conviction 뜻이 맞아? 최근에 배웠던 conviction 맞아? 확신이라는 뜻이 있고 법정에서 유죄 선고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아, 바로 그 아들의 목소리가 확신으로 가득 찬 채로 이렇게 돼요. as 지우고 주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남겨두고 was 비동사만 생략됐기 때문에 뒤에는 형용사가 남는 것이 제대로 된 어법이다. 부사가 될 리가 없다. full of가 맞다. 자, 그 다음 14번 링컨. 자, 여러분 빈칸 풀 때 다시 한번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빈칸의 위치가 중요하고 지금 14번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 15번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14번하고 15번 둘 다 15번이 아니네? 16번이었나? 14번하고 16번 둘 다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죠. 이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빈칸 문장 당연히 먼저 읽고 그 다음 어디로 가라고요? 밑으로요. 밑으로 가셔야 돼요. 주제문이고 항상. 주제문이고 그 뒤에는 주제에 대한 상세한 기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뒤에 걸 먼저 읽어라. 실제로 14번과 16번 둘 다 위에는 사실 단서가 전혀 없어요. 밑에 주제에 대한 단서가 있어서 읽고 나면 이게 이제 단서로 잡혀서 빈칸의 주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 보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뒤에 먼저 읽어라.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읽으시고. 자, 봅시다. 근데 주제문이 조금 생소해요. 생소한 이유는 뭐냐? 구조가 우리가 알던 구조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걸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빈칸에 뭔가 들어가고 is the 하고 명사 파트가 들어가고 그 뒤 보시면 bringing 있죠? 이게 진주어입니다. 진주어. 우리가 원래 가주어 진주어는 어떨 때 해줘요? 가주어 진주어는 앞에 to 부정사가 너무 길어. to 부정사를 보내고 앞에 is 있고 뒤에 진주어 to 부정사가 있죠. 그죠? 투부정사가 가주어 진주어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가 돼요. 동명사도 잘 쓰지 않을 뿐 동명사 사실 앞만 길어도 주어를 그냥 해주거든. 근데 이걸 글 쓴 사람의 자기 의도에 따라서 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동명사 진주어 파트예요. 이렇게 이걸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주제문 bring A into B가 돼요. 직역하면 뭐니? A를 B 안으로 가져오다라는 뜻이죠. 이제 의역을 해보자고. 건강과 질병이라는 것을 바로 being은 뭐예요? 이거? 존재죠. 뭐 존재하는 거. 건강과 질병을 존재하게끔 해주는 거일인 해석이. 이걸 일단 잡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과 질병을 존재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빈칸입니다. 말 그대로 빈칸에 들어갈 건 건강과 질병을 존재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를 잡으시면 돼요. 이거 여기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밑에 설명이 있어요. 확인해 볼 텐데 위에는 단서가 없어요. 자, 봐봐. 비록 현대 의학이 found의 PP네 founded는 뭐다 이건? 설립된 건물이면 그죠? 그래서 설립은 지금 건물은 아니고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확립된으로 하자. 확립된. 자, 현대 의학이 확립되었지만 19세기와 20세기 말이죠. 바로 과학으로서 objective가 형용사로 뭐라고? 객관적인, 주관적인 뭐라고? subjective, 오케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실험적인 method, 뭐지, 이거? 방법을 기반으로, 이게 확립이 되긴 했지만, 원, 어떤 누구든지 간에 여전히 의심합니다. 뭐인지를, 바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건강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여전히 의심해요. mere가 뜻이 뭐라고, 이거? 온리랑 비슷한, just only랑 비슷한, 오로지의, 단지, 뭐 그냥 그것밖에요 이렇게. 단지 그냥 과학적인 분류 안에서 건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일단 의심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시로 들어볼까? 네. 아, 그럼 고마워 대답해줘서. 자, 명화가 감기도 안 걸리고 막 얘 되게 튼튼해. 건강한 거죠. 그죠? 건강하다고 볼 수 있지, 그지? 근데 민혁이는 환절기만 되면 감기 걸려. 환절기만 되면 콜록콜록 걸리면 맨날 감기약 달고 살아. 얘 건강한 거야 안 건강한 거야?
안 건강한 거라고 우리는 알 할 수 있죠, 그죠? 정이 내렸지. 근데 봤더니 저기 뒤에 있는 민규는 다리 하나가 없어. 뭐 운동도 못해. 그럼 쟤는 그러면 민규를 보고서 다시 민혁이를 보면 얘는 건강한 거야, 안 건강한 거야? 건강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라는 건 과학적인 기준으로 이게 정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매한 거지. 뭐가 들어가? 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됐지, 그지? 어.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그게 이제 그래서 건강과 질병이란 걸 만드는 건, 질병도 마찬가지죠? 감기, 질병에 걸린 거지, 그지? 근데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 친구가 백혈병 걸려서, 그럼 감기는 질병이 아니야. 질병이라 할 수도 없지, 그죠? 그런 식으로. 질병이나 건강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과학적인 의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다, 판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질문의 주제에 들어가요. 자, 이제 보자. 자, 이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 여기 처음에 이제 배경 설명만 하고, 분명히 건강과 질병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자, exclusively 어떻게 해석하려고 이거? exclusively 일단 베타적으로 라는 뜻이 있고, 어떻게 한다고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베타적으로라는 단어는 얘 빼고 다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려니 이거? 오로지. exclusively를 제발 오로지로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오로지, 얘만, 이런 뜻이야. 자, 다시. 분명히 건강과 질병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오로지, not bound 보자. 자, bound의, 이건 당연히 비동사이기 때문에 pp로 쓰였고요. bound의 원형은 뭐예요? 여기 또 외웠죠? bind라고. bind가 뭐라고 이게? bind, 묶다라는, 묶다. 아, 묶어버리다. 그래서 be bound는 묶여져 있다, 얽매어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봐봐, 오로지 얽매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sphere가 뭐였죠? 분야 혹은 구체, 분야로 하자. 뭐의 분야에만 얽매어지지 않았냐? 유전자와 분자와 단백질과 세포와 조직과 어떤 그 장기 기관의 분야에만 묶여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뭐다 이거? 바로 건강이나 질병의 개념은 뭐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의학적인 것만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필요한 게 뭐냐? 단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했듯이, 그지? 배경 설명을 계속 한다고. 필요한 건 이 뒤에 나와요. 자, there's no stamp는 도장이죠. 여기서 이제 뭐 의학에 필요한 인증 도장 정도. 어떤 인증 도장이란 없습니다. 뭐에 있어서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자연적인 것이랑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나 질병 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증 도장이란 없는데, 이 인증 도장이란 reveal, 밝혀주는 건데요. 그 자연적인 것들을 건강하다거나 질병이 들었다라고 딱 집어주는 인증 도장이란 거 확실히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냐 그게? 그래서 빈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단서가 있어 없어? 없지. 밑에 다 있다고, 단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빈칸으로 가면, 그래서 질병과 건강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빈칸입니다. 자, 이제 단서를 잡아보자. 우리는 필요로 해요. 과학적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인 모델, 효율적인 의학적인 테라피가 뭐였죠? 치료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 reflection 나왔네. 뭐라고 이거? 심사숙고 고찰. 아까 동의어 정리했죠? 새로 정리한 게 뭐였다고? deliberation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같이 하는 걸로. 자, 우리는 심사숙고를 필요로 합니다. 뭐에 대해서? 개념적인 틀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들어가?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해봐야 된다는 게 들어가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질병과 건강이 생기게 된다. 바로 clear the question, 그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질문이란 뒤에 있는 동격으로 보시면 돼요. 질문의 내용, 요 위치는 의문사로 쓰였습니다. 의문사 어떤 거? 그 질문이란 다시 말해 어떤 거냐면,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상태 중에서 어떠한 것이 바로 질병인지에 대한 명확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그 기준이 나온다. peculiar 뜻은 특이한, 이상한. 자, 어떤 결과로서 이러한 특이한 관계, 이 관계라 하면 describe의 형용사야. 서술적인, 설명하는. 서술적이면서 normative란 단어가 저번 시간도 그렇고 계속 나오죠. 규범적인이라고 외워둬야 되건, 몇 번씩 나왔어. 서술적이면서 규범적인 문제라고 하는 특이한 이러한 관계의 결과, 영향으로서 우리의 이해, 건강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분명히 영향받는데요. 철학적인, 문학적인, 역사적인 개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요. 질병이냐, 질병이나 건강이란 개념은 의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건강과 질병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질문의 주제예요.
뒤에 보시면 답은 인간의 능력인데 판단, 생각한다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판단하는 능력. 뭐에 대해서? 신체적이고 psychical이라는 건 정신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판단하는 인간의 능력이 바로 질병이나 건강이란 걸 존재하게 만든다. 그래서 뭐가 됐든 생각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1, 2, 3, 5번에는 생각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15번으로 갑시다. 혹시 시간이 남으면 남는 시간 동안 테스트 2를 좀 풀게 할게요. 여러분 문제 하나도 안 풀어보고. 테스트 1을 풀어오라 그랬는데 오늘 풀어오라 거의 없어. 혹시 시간 남으면 남은 시간 동안은 테스트 2를 여기서 풀어요. 집에서 도저히 안 푸니까. 이번 주에 너네 테스트 2, 3 다 풀어야 돼. 이번 주에 왜냐면 이거 해서 다른 요일날 해서 테스트 3까지 다 끝낼 거거든. 그래서 이 교재 끝낼 거거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수축 영어의 테스트 부분과 독해 연습의 미니 테스트에서 적어도 하나 정도는 항상 연결을 시켜요, 해마다. 6월이든 수능이든 끝까지 교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돼. 문제 푸는 거 플러스 풀이를 들어야 되고. 이해됐나요? 오늘 이제 쉬운 지문 중에도 연계될 수, 쉬운데 풀이 안 한 지문 있죠? 거기서 연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상세히 적어놨잖아? 집에서 따라 보셔야 돼요. 꼭 반드시. 해석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자.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 힘냅시다. 자, self-defeating, defeat 뜻이 뭐죠, 이게? 동사로? 의외로 잘 몰라. 누구를 패배시키다는 뜻이에요, defeat이라는 거. 그래서 스스로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패배적 성향을 이라고 했고, 자기 패배적 성향의 학생들은, 이게 뭔지 아니? 네. 뭐, 임마. 이게 너무 뜬금없이 응답을 하니까 요게 어떤 개념이냐면 나 씨 단어 외워봤잖아. 근데 내 인생은 존망이야. 나는 6월에 8등급 나는 예약했어. 이런 애들 자기 패배적 성향을 가진 아이들 이런 거. 자기 패배적 성향의 학생들은 no laughing matter 도저히 이제 웃을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되어있는 게요. 자 그러나 보세요. 게임들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은 약간 다른데 뭐와? 공부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감옥적이고 뒤에 죄다 진목적으로 나와요. 게임은 요 빈칸에 있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아야 될 건 게임의 특징. 간단히 말해서 게임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공부와 다르냐. 수행을 할 때 스턴 묘기를 수행할 때 이제 게임에 대한 예시가 펼쳐져요. 게임의 특성이 뭔지. 자, 묘기를 수행할 때 스케이트보드 게임인 스케이트2에서 묘기를 수행할 때 가능하지요? 실패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실패하는 게 가능합니다. 게임은 괜찮죠? 그죠? 뭐 다시 리트라이 하면 되니까, 컨티뉴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막 넘어지는 거. 컬라이드가 뭐였죠, 여러분? 컬라이드? 뭐죠, 여러분? 컬라이드? 충돌하다라는 동사예요, 충돌하다. 종목 뭐 이렇게 내가 물어볼 때마다 관심 있는 척해 영어도 안 해. 관심 없으면서 자 컬라이딩 바로 벽과 부딪히는 거. 세 번째 프로그램을 발견하는데 프로그램상에 글리치가 이게 글리 너 아니 글리치? 이게 결함이란 결함. 게임할 때 오류, 그러니까 멈추는 거라든지 갑자기 캐릭터가 순간 이동하죠 이런 거 그지? 이게 전부 다 글리치예요. 그 주먹왕 랄프 봤습니까 여러분? 주먹왕 랄프 봤나요? 그거 어? 뭐라고? 봤어요. 너 안 봤다고? 봤어요. 알았어. 남학생들은 내가 종이 하라 했잖아. 말하지 말고. 유학생들 봤니? 주먹왕 랄프. 재밌지? 주먹왕 랄프에 거기에 여러분 뭘로 봤나요? 한글 버전으로 봤니? 영어 버전으로 봤니? 영어로 봤어?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것과 관련된 건 아니야. 근데 재밌는 기억이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다 봤거든. 너무 재밌어서 주먹왕 랄프만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아. 거기 게임이 등장하거든. 게임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거 되게 감동도 있고 거기에 주인공이 있죠. 바넬로피 그지? 바넬로피 주인공이 그 세계 안에서 별명이 뭐예요? 한글 버전으로 깜빡이죠. 그죠? 그 영어 버전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글리치. 그 걔 놀릴 때 그 나쁜 그 칠공주 나쁜 년들 있잖아. 그 칠공주 봐 얘들 그지? 뻥치 보면서 걔네가 이제 걔네랑 그쪽에 대마왕 왕새끼 그 새끼
캔디 왕. 왕 캔디냐? 왕 캔디 뭐니? 왕 캔디 킹 캔디. 킹 캔디. 킹 캔디나 왕 캔디를. 킹 캔디. 걔가 바늘로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깜빡이라 부르죠. 그 이제 영어 원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글리치라 그래. That's glitch 이렇게. 글리치. 글리치 깜빡이로 번역한 거거든. 난 되게 훌륭한 번역 같아 그거. 왜냐면 원래는 뭐야 이거? 어 컴퓨터상에 프로그램 오류거든 원래 프로그램 오류. 근데 오류다 이러면서 약간 그지. 애들도 뭐, 오류가 뭐야? 왜 이렇게 되잖아 그지? 뉴쌤이 다섯 명이야? 뭐 이렇게 되잖아 그지? 미안해요. 아 씨발 내가 깜빡이 됐네. 아. 그래서 그날 굉장히 훌륭한 번 나는 감탄을 했거든. 야 뭘 깜빡이로 했구나. 왜냐면 난 영어 버전 먼저 봤거든요. 글리치다고 글리치 아, 그럼 제가 아 그래서 깜빡깜빡 하자 얘가 그지? 글리치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어 글리치 그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봤는데 깜빡이래. 야 너무나 훌륭한 번역이야. 그지? 우리가 약간 멍청한 애 보고 뭐라 그래? 너 이렇게 머리가 깜빡깜빡하니 이러잖아 그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야. 너무 훌륭한 번역이에요. 그게 바로 글리치입니다. 프로그램상의 오류라는 뜻이에요. 이거 봐봐 나중에 재밌어. 어 글리치. 자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랜딩 보세요. 여러분 남학생들 게임하면서 이런 거 특히 GTA 같은 거 할 때 GTA 같은 게임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트래시캔이 뭐예요 이건? 쓰레기통. 쓰레기통에다가 뭐부터? 머리 먼저 착륙하기. 캐릭터 가지고. 원래 스케이트보드 게임 뭐 해야 돼? 스케이트보드로 착륙해야 되는데 일부러 뭐예요? 뒤집어서 머리부터 꽝 하고 재밌다고 웃고 막 유튜브 올리고 이러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걸 일부러 실패하는 걸 말합니다. 게임에서의 자기 패배적 성향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라고. 근데 게임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왜 그러냐? 게임의 특성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자 몇몇 플레이어들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수특 영어에서 이거 한번 나왔어요. Go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go so far as to 동사원형 so로 나왔습니다. 동의어는 go as far as to 동사원형 똑같고 기억하니? 그렇지 그렇지 뭐뭐 하기까지 하다란 표현으로 수특 영어에서 외워주겠어요. go so far as to를 몇몇 플레이어 그 게임하는 사람들은 뭐 하기까지 공유하기까지 해요. 그들의 가장 spectacular 뜻이 뭐죠? 멋진, 볼만한, 장엄한 스펙트가 뭐라고요 여러분? 스펙트가 C라고 스펙테클을 볼만한, 장엄한, 멋진 이렇게 돼요. 멋진 실패를 온라인상에 공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트위치 등에 올라온 거 보면 웃긴 거 많잖아. 그치? 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에서는 왜 이게 자기 패배적 성향이 왜 괜찮냐. 이런 플레이어들은 겉보기에는 행동하고 있는 건데 자기 패배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뭐 하지 않음으로써 펄수가 동사원형이죠. 뜻이 뭐라고? 추구하다, 쫓다, 동의어 뭐가 있죠? 더 쉬운 단어, seek, 그지? 공식적인 목표, 스케이트2라는 게임의 공식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패배적 성향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 동의어 뭐가 있더라? 골 말고 아까 나왔던 단어, 목표, 오브젝트, 티브가 돼도 목표 목적이라 그랬죠. 그죠? 자, 자기 패배적 성향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묘사는 바로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 플레이어들은 repurpose는 뭐겠니 이거 그러면? repurpose, purpose 뭐니? 목적, 뭐뭇을 목표로 삼다. 아, 이거 붙었네? 다시 목표를 설정하다는 뜻이에요. 이 플레이어들은 그 게임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가 게임의 특징이 돼요. 이거 게임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 패배적 성향으로 행동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라고. 뭐함으로써? 만들므로써 새로운 목표를 자기 혼자 힘으로 스스로 만들므로써 목표를 재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게임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다. 공부와 다른 이것은 가능한데요. 이렇게 목표를 재설정하는 건 왜냐하면 게임이 인포스라는 단어보자 포스가 뭐였죠? 힘. 어, 그치, 명사로. 동사로는 강요하다, 하게 만들다, 힘을 행사하다, 이런 뜻이고, enforce가 뭐라 그랬죠, 이게? 집행하다는 뜻, 집행하다는 얘기는 이거 하게 만든다는 얘기도 있거든. 그래서 이 강요하다는 뜻도 돼요. 일단 집행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강요하다는 뜻이 있고, 아예 다른 단어 뭐였어요, 여러분? we enforce 뭐였죠, 이건? 강화하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강요하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게임은 강요하지 않는데요. 게임 자신의 목표를 너무나 강하게 강요하지 않고, 헨스가 뭐라고? 그에 따라, 그러므로. 그에 따라 refrain from도 몇 번 나왔죠. 뭐였지 뭐? 그치, 뭐뭐 하는 것을 삼가하다, 안 하다. 그에 따라서 삼가하는데요. 바로 플레이어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을 삼가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게임의 특징 뭐다? 게임과 공부와 다른 점은
게임은 자기 패배적 성향이 나와도 가능한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플레이어 자신이 게임 자체를 재정의하고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근데 실제 공부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목표를 재설정할 수가 없지. 그래? 학교에서 뭐 교육부에서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 빈칸 넣어보시면 자 게임은 쉽게 만들어주는데 뭐 하는 거? 우리가 redefine이라는 단어가 요거의 paraphrasing으로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바로 redefine, 재정의하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A라고, A가 앞으로 갔고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재정의하는 걸 게임을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재설정해서 요 스케이트2라는 게임에서 성공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최대한 웃기게 실패하는 게 목표가 되잖아. 이게 바로 게임의 특징이 되는 얘기예요. 공부와 다른. 자, 정셨다가 그 뒤에 거 마치 합시다.